안녕하세요. 열정의 아이콘 박경입니다. 오늘은 2022년 4월 16일 토요일인데요. 아침에 영상 찍고 시골에 엄마한테 오래간만에 엄마 보러 가겠습니다. 이거 지금 후리지아인데요. 제가 후리지아를 씨를 캐내지 않고 화분 속에 이제 나머지 있는 애네들이 화분 속에 있어가지고 올라온 애네들이거든요. 얘네들은 나중에 이제 심은 애들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굳이 후리지아를 씨를 캐내지 않고 그냥 놔두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게 올라와서 이렇게 싱싱하게 꽃대를 물어서 이렇게 다발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세 개가 한꺼번에 핀게 아니라 이세 송이가 올라왔는데요. 세 개가 한꺼번에 핀게 아니라 한꺼번에 딱 머물러 있으면 정말 멋있었을 텐데 그 기다리다가 두 개는 갈고 이제 막내가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향기를 고운 향기를, 너무너무 좋은 향기를, 내뿜어주고 있는 우리 집의 후리지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후리지아를 사시면, 씨를 굳이 캐지 말고, 그냥 화분에다가 그대로 놔두고, 있는 게 훨씬 더, 때에 맞춰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없는 거를 사가지고 와서 지금 작년에 또 이렇게 올라왔고, 올해도 올라왔고, 그래서 지금 제가 스스로 2년째 후리지아 꽃을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동백이들이 새순이 이렇게 푹 튀어나왔어요. 얘네들이 좀 약간의 먹지려가 되면 얘네들은 삽목으로 한번 제가 도전을 해보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국이 지금, 이거, 율마. 율마도 또 이렇게 삽목을 했는데 율마 진짜 삽목 잘 되네요. 율마를 꺾어갖고 그냥 심었거든요. 뭐 밝은 재 되지 않고 그냥 여기다가 심어놓고 날마다 막 물을 줬어요. 날마다 물을 줬더니 이렇게 또 새순이 올라오면서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집 수국도 지금 꽃대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수국이 이거는 잠깐만요. 아, 이거 지금 수국 선물 받은 건데요. 지금 와 이렇게 꽃대가 막 물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친구예요. 선물해준 친구한테 내가 다시 삽목해갖고 너한테 다시 다제 선물을 하려고 지금 한다고 말을 했네요. 하고 지금 작년에 수국 삽목해놨던 거 이게 이건 작년에 해놨던 거 지금 이렇게 크고 있어요. 아우 그리고요 잠깐만요 또 자스민 지금 꽃대 올라오고 있고요. 이거 율마 지금 3년 전에 사놓은 건데 친구하고 똑같이 샀는데 친구는 가버리고 저는 지금 3개 그대로 있고 식구까지 엄청 지금 늘고 있어요. 아 그리고 잠깐만요 우리 집에 이거는 제가 끼인깡 끼인깡 씨 뿌려서 올라왔던 것들 이거 3개 끼인깡 색 올라왔던 것들 이거는 레몬을 누가 해가지고 줬는데 새순이 오늘 올라왔네요. 이거는 자두나무 그때 몇년 전에 제가 자두를 먹고 씨를 해놨다가 우애가 너무 우짤하니까 우애를 좀 잘라주고 있고요. 자두나무 지금 잘 건지하고 있고요. 아 여기 또 이거 저기 뭐야 결국은 이거 뭐더라? 체리. 체리도 지금 여기다 씨를 먹고 해놨는데 체리나무가 또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 씨를 먹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올라와서 그러니까 재밌어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동백이들 지금 새순 트고 있고요. 동백이들이 씨앗도 꽃이 피고 난 다음에 씨앗도 여물고 있네요. 씨앗도 군자란도 얼마 전에 씨앗 여물러 갖고 했더니 군자란 씨앗 여문 거 했더니 여기 지금 나오고 있어요. 씨앗으로. 그리고요. 우리 집에 공작선인장이 시골에서 갖다 꺾어다가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아꼭 이게 꽃대죠 이걸. 이 꽃대인 것 같아요. 꽃대가 무지하게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 옆에마다. 그냥 이거 방치해서 놔뒀더니, 꽃대가 도대체가, 이거는, 근데 꽃이 피면 하루 정도밖에 안 있더라고요. 와, 이거 다 꽃대에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너무 신기하고요. 지금 오늘 제가 영상을, 들은 이유는 우리 집 풍란이 지금 현재 꽃대가 다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소개하려고 지금. 풍란이 여기도 꽃대가 올라오고 어저께 제가 물 줬거든요. 우리 집 풍란 처음 출동해서요. 꽃대가 여기도 지금 꽃대 물고 올라오죠? 그때 분갈이 했던 영상.
이것도 꽃대예요. 요거. 그다음에 여기 그때 이것도 지금 꽃대가 여기에서 두 개나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이거 분갈이 했을 때 이게 막 들썩들썩 해가지고 뿌리가 안 잡혀가지고 막 이렇게 잡으면 일어나 버렸잖아요. 이것도 꽃대 또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꽃대가 지금 대여풍년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또 여기는 2층, 여기는 소여풍년. 그때 여기 전복 껍질 삼형제. 전복 껍질 삼형제는 이 소여풍년에서 지금 꽃대가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요. 잘 크고 있죠? 그 다음에 내려가서 하하 이거 지금 꽃대 풍남 꽃대 요 많이 컸죠? 풍남 꽃대 이건 매번 매년 지금 꽃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어딨냐 요 꽃대 여기 꽃대 올라오죠? 그 다음에 또 요것도 요것도 옆에 꽃대 요 꽃대 그쵸? 여기 이거는 소유풍남인데요. 소유풍남 이것도 꽃대가 지금 두 개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우 벌레잡이 제비꽃 우리 두부가 먹어버렸던 벌레잡이 제비꽃 뿌리가 좀 있었는데 이랬더니 새순이 나가지고 지금 새끼를 치고 있죠. 와우.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 지금 아 여기도 있다 풍란 꽃대 이거 요 여기서 지금 두개또 올라오고 있어요. 요 그니까 그때 분갈이 영상으로 있었던 얘네들 이것도 꽃대 지금 두개 그냥 물고 있고요. 그다음에 얘는 굉장히 잎사귀가 빈약해요. 그런데도 꽃대 올라와 있고, 그러니까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밑으로 내려가서 여섯 개, 일곱 개. 8개가 총 풍란, 대여풍란이 올해는 꽃대를 볼수 있고요. 소여풍란은 3개 정도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풍란을 제일 강한 것 같아요. 풍란이. 겨울에도 베란다에 놓고, 올해는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제가 막 비누로 덮어주고 막 그랬는데요. 올해는 그냥 놔둬봤어요. 비누로 맨 처음에 조금 덮어주다가 그냥 오픈해서 어떻게 한번 보나 보자 해가지고, 그냥 비닐을 안 하고 그냥 놔뒀더니 그리고 물을 추우니까 또 물을 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을 거의 마르고 했더니 세상에 움트면서 시작이 되면서 이렇게 꽃대를 다 물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지금 풍란이 꽃대가 활짝 피면 5월달이 되면 저 꽃이 올라오겠죠? 그때 피면 제가 다시 영상 올려봐 드릴게요. 그리고 또한 가지 우리 집에 카틀리아, 제가 지금 처음으로 카틀리아 꽃을, 이거, 작년에 꽃대가 꽃이 딱 있어가지고, 이거 죽었나, 살았나, 열어봤더니,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처음으로 카틀리아는 제가 꽃을 지금, 피워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화초를 키워보다 보니까, 호접란들은 되게 이제, 온도가 낮아지니까 제가 일찍 올해는 좀 베란다로 빼놨잖아요. 온도가 낮아지니까 잎이 노랗게 변하게 돼요. 왜냐면 추우니까 뭐 하엽 지려고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강한 거는 풍란이 제일 강한 것 같아요. 풍란은 제일 난으로서는 풍란이 제일 강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 김기화난. 김기야난 우리 집 꽃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기야난 꽃 올라오고 있고요. 프리즘도 지금 꽃대를 물고 있어요. 프리즘, 아니, 프리즘. 이거 프리즘. 프리즘 이것도 꽃이 한 다발로 딱 펴주더라고요. 꽃대 물고 있는데, 어딨냐, 꽃대가. 아, 참, 지대가 좀 높아갖고. 꽃대를 다 물고 있어요. 요 옆에, 그쵸? 그리고, 지구페탈륨도 지금 새순이 두 개나 올라오고 있고요. 올해는 뭐야, 파피오는 올해는 꽃을 안 줬네요. 제가 너무 관리 부실했습니다. 요거, 바이칼라 꽃대 올라오는군요. 바이칼라. 야, 너도 강해. 오, 꽃대 여기도 또 있다. 야. 와, 바이칼라. 안녕. 꽃대 안녕. 어서와. 아, 오늘은, 율마 제가 분양해가지고 우리 시골에 갔다가,
엄마한테 날마다 물 주게끔 숙제를 좀 내주고 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은, 화초를 키우다 보니까 제일 강한 것이 풍란이었더라. 저한테는 풍란이었더라. 그리고 두 번째는, 율마가 키우기가 참 쉽더라. 율마는 물을, 지금 같은 경우는 날마다 물을 줘요. 얘는 한번 물이 말라버리면 이파리가 이렇게 노랗게 돼버리면은 살리기가 쉽지 않대요. 다른 애들은 한번 죽으면은 물 줘도 막 살아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물을 마르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 그리고 자스민도 꽃대가 올라오는데요. 부산 쪽에는 지금 이미 자스민도 꽃이 다 올라왔고 했는데 우리 집 여기는 인천이잖아요. 온도가 좀 낮긴 낮나 봐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집에 풍란 꽃대 올라오는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좋은 주말 되세요. 저는 시골에 가렵니다. 고고!